이렇게 다 있었고, 주나라가 이런 건 힘들어요. 세계 국민 대중의 서버로서 국민은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몽골의 네 번째 교육 대상국이자 두 번째 ODA 공여국으로 몽골의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한 몽골은 남북한과 동시수교국이자 GTI,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의 역내 경제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협력 대상국입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몽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몽골을 포함한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북방 정책 또는 아까 말씀하신 동아시아의 철도 커뮤니티 이런 제안들을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올해는 몽골과 한국이 수교를 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연장하고 있지만 3반기에 또 한국이 이런 방역 체제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런 경험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반기에 좋은 그런 우리가 계획하는 행사들을 많이 같이 할 수 있게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